너 도대체 제니퍼랑 별장에 왜 갔었던 거야? 일 때문에 갔다 그랬잖아요. 형민아, 너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 거야? 너 그 애하고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? 너 그런 거 아니잖아. 제가 그랬죠. 제니퍼한테 마음이 기운다고. 그럼 수진은 어떡하고? 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. 너 그게 네 아버지한테 통할 것 같아? 네 아버지 눈밖에 나면 안 돼. 불장난하는 어린애로 보여선 안 된다고. 자칫하면 후계구도 바뀔 수도 있어. 성민이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고. 성민이한테요? 아무래도 그 여자 다시 만나고 있는 것 같아. 누구야? 성민이 엄마를요? 나 몰래 옷 꿍쳐둔 것도 그렇고 백화점에서 그 여자 봤다는 사람도 있어. 캐나다로 이민 갔잖아요.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. 그게 문제가 아니야. 형민아, 너 엄마 말 똑똑히 들어. 네가 모든 실권 물려받고 태강 회장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네 아버지 신경 건드려서는 안 돼. 엄마 말 알아들었어?